코쑤시고 있어요. 따뿡. 코쑤시는.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 너무 무서운데. 돌려. 마시면 거의 소맥이니까 맛있게 먹어야죠. 저희가 대체적으로 조금 파이트 본능이 있어가지고 희철 오빠가 강렬하게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좋아 좋아. 오빠 신호 주세요. 네. 오세요. 들어오세요. 왔다. 그가 왔다. 저번 주에 어떠셨어요, 전진 씨랑? 기억이 안 나요. 저 방송을 보고 싶어요. 이거 맥주가 어디 거예요? 배불러 오빠. 오늘의 주종 드릴게. PPL? 아니야. 아니 뭘? PPL이면 이렇게 보여주고 PPL이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고. 오늘의 주종은 이제 저희 한국의 대표 칵테일이라고 불리는 소맥인데요. 안녕하세요. 프레저 선배. 아 잠깐만. 아니 너무 이거 드라마에 몰입하셔서. 프레저 선배. 아니 뭐 아 진짜로? 네. 아 진짜야 가짜야?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예 반갑습니다. 아니 인사도 안 하고 이렇게. 자 프레저 선배. 나 이 프로그램 구하면 안 돼요? 정신 차려! 지금부터 정신력이야! 맛 어때요? 괜찮아요? 전 맥주를 많이 못 먹어서. 오빠 저 원래 분냄을 안 하시잖아요. 드라마를 제가 조금 너무 오자마자 너무 그 장면이 지석이 형이 너무 생각나서. 눈깔이 안 떠지는데요? 정신 차려. 정신싸움이야. 반갑습니다. 아 이게 무슨 오프닝... 그래. 언제까지 여기로 갔어요? 아니 자꾸 아니, 눈을 피하시는데 안 찾아줘요. 눈을 자꾸 피하시는데. 그러네. 눈썰미가 없어. 아니 너무 티났네. 앞에 이거 희철 오빠 마시에 들고 있길래 나는 보면서 아씨 마시고 있는데 왜 자꾸 저거 안 내리지 이러고 있었는데. 아 진짜 몰랐어요? 앞머리를 잘랐어요? 네, 뚜껑이 생겼어요. 그래서 몰랐네. 아니 이게 선빈씨가 술을 아예 못 먹는 걸로 내가 알고. 하지만 오늘 좀 그래도 좀 끼고 싶어가지고 전 마시면 돼요. 갓난 애기들이 먹는 술. 써머스비 이런 거 얘기해도 돼요? 근데 술은 억지로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술 트리트 파이터는 술 억지로 먹이는 프로가 아니라서. 아니, 너무... 제가 오늘 감히 이제 은지씨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성시경 아니 제가 과거 사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니 뭔지 알지? 이 술이 흥시적이지 않았나. 아니 와, 소문이 이거를... 좀 잘못 났어요. 저 그렇게 막 잘 마시지 못합니다. 일단 짠을 한번 하고. 야 진짜 이걸 먹어서 좋아. 그냥 먹으면 언니 그래 우리 술 좀 마셔요. 맞아. 그러면 우정주라고. 아 뭔지 알아요. 뭔데요? 못 마시면 먹지 말고 쏙. 아 근데 가득은 안 돼. 비율만 그렇게 하세요. 저도 다 한 입만 먹어볼게요. 한 입만 딱 한 입. 오늘 두 분 계시니까 조금만 줄게요. 이렇게 정도면 되죠. 와 뭐야?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그 왜 페퍼민트 티 같은 그런 색깔인데? 뭐 건배사 같은 거 아 요즘 젊은이들은 안 하나? 맞아요. 저희 있어요. 하자, 뭐 건배사. 아 자 저희는 적시자. 자 적시자. 적시자. 오빠 원샷해요 이거를? 난 원샷하지. 아 이걸 원샷한다고? 아 이거 뭐예요? 잠깐 이게 술을 이만큼 섞은 거예요? 언니 괜찮아? 맛있는데? 이제 우리 셋은 모두 친구야. 친구가 된 거야. 그리고 안주를 반말해도 돼요? 편하게 나는 전혀 상관없어. 스토리텔링이고요? 당장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편하게 화사 씨랑 휘인 씨랑 맞아 그때! 아. 와 이걸 내가 맛있어? 나 지금 그래 이런 리액션이 필요해. 근데 나는 이렇게 나와준 것도 너무 놀란 게 사실 우리가 막 친분이 그렇게 세진 않는데 오빠 혼자 하신다길래 바로 오케이 했는데 우리 맞아. 저는 진짜 고백할 거 있는데 초등학생 때 슈퍼주니어 진짜 팬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 그 제가 좋아하는 멤버가 딱 있잖아요. 그게 오빠였어요. 오빠 진짜 팬이었어요. 진짜. 소맥이 좋아 소주가 좋아? 소맥이 좋아요. 소맥 오케이. 그럼 저는 이거 여기다 따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아니 그럼 술은 절대 편하게 먹는 거. 근데 오빠 약간 좀 술병 깨기라면서요 이번에. 내가 모르는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다 은지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빠는? 몰라.
아, 어 맞아 병 먹은 거 갖다 놓는 건데 깨기. 그러면 소맥 이렇게 먹으면 두 병? 소주는 한 병에 하나, 맥주는 세 병. 왜? 야 꺼져! 야 씨! 야 소맥 안 할래! 야! 양이 다른데. 그럼 맥주는 술 아니에요? 맥주 두 병에 하나로 하자. 그러니까 두 병은. 그럼 오빠 소주 비율을 높여야 되겠네. 아 왜냐면 차별하는 걸 싫어해. 맞아. 예를 들어 바카디 75.5도를 먹어도 그냥 한 병에 하나로 치고. 그치. 맞아. 맥주도 한 병에 하나로 치고. 그치. 그게 나아요? 어 잠깐 다시. 자 얘네는 오늘이 끝이지만 난 계속해야 되잖아. 아니 요즘 그러면 술 도시 여자들이 술꾼 도시 여자들이 아, 네. 솔직히 너무 반응이 좋잖아. 저희 촬영하면서 진짜로 많이 먹었어요. 술 먹으면서 많이 찍어서 거의 찐술이 많아요. 몇 부작이지? 완결이 안 났잖아 지금. 12부작이에요. 오빠랑 한 거 나가고 나면 마지막 방송이 나간다고 하던데? 그 다음날? 잠깐만 그러면 아, 이거, 아, 나 너무 옛날 사람인데 그럼 마지막 회 찍을 때 막 생방으로 막 움직이잖아 거의. 아 그치 그치. 아... 저희는 사전 제작이었어요. 네 다 끝났죠. You know OTT? 나 때는 나 때는 KM Mnet이 이제 와 KM Mnet 와 KM Mnet 거기에서 음악 하루 종일 틀어주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응. 그 MC도 하셨잖아요. 저 아, 진짜 팬이었다니까요? 오빠 보려고 봤죠 그거를. 아 시끄러워. 아 그러지마. 창피해. 나 차라리 나 욕을 해. 차라리 욕을 해. 욕을 하라고 씨. 이거 드라마 캐릭터가 찐이네 이거. 너네 덕분에 만드는 거야. 감사합니다. 응. 회식비를 번다. 내 술 친구들. 아 이거 드라마 잠깐만. 이거 직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와, 이거 선빈이가 전문가한테 배웠어요. 아니 이걸 배운다고? 와 맞다 맞다. 하나 둘. 하나 둘. 오, 나 챙겼어. 야 잠깐 이거. 나 챙겼어. 나 챙겼어. 배우는 이거, 사람도 배우는 약간 사람. 강습 한번 해줘 그러면. 아 보는 분. 인싸가 되고 싶으시다면 지렛대처럼 이렇게 받쳐주고 걸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손가락을 살짝 앞으로 밀면서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밀어주면 그냥 뚱 바로 빠지더라고. 약간 쑥에도 뜨듯이. 어. 밀면서 올린다. 와. 국자 국자를 도전해 볼까요 그럼 차라리? 나도 이건 진짜 힘들어. 아. 아니 국자를 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와! 됐다! 오~ 잠깐만요. 잘한다. 이게 맞는 잡혔어요? 거야? 와! 됐다! 그 하이힐이 있으면 그걸로도 보여드리는데. 뭐? 하이힐 야, 뒷쪽으로. 힐로 이걸 왜 따? 여러분, 7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와! 어, 시원 오빠한테 전화 왔다. 어, 진짜? 어, 진짜? 어? 봤자! 시원 오빠! 아 그냥 반에서 전화했다고. 왜 반에서 전화해요? 아니 친구한테 반에서. 오 시원아 야 지금 녹화하고 있어. 와.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 되게 좋아 보인다. 오빠 아, 여기 어. 좋아요 되게. 아 오빠 왔어야돼. 근데 시철형이 원래 저렇게 밝은 텐션 유지하기가 참. 자 끊을게요. 자 좋은 시간이었어요. 게스트가 무척 마음에 들었나봐. 아 좋은 시간이었고요. 선빈이 또 머리가 또 오빠 약간 너 설레가 어, 얘는 다 알아봐준다 이거. 나 뚜껑 더 짧아졌어. 야 너 수염 이쁜 뚜껑이 어딨니? 이쁜 뚜껑 이쁜 뚜껑. 형 은지 욕하는 거 봤어? 어 야 나 너무 놀랐어. 나는 근데 그게 실제 같아서 더 놀랐어. 왜냐면 시원이는 진짜 욕을 못해. 시원아 너무 고마워. 아 아닙니다. 응? 축하드리고 저기 초대해 주시오. 어. 오빠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은지! 네. 근데 원래 욕을 잘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뻥치지 마! 아 진짜 우리 거짓말은 하지 말고 오늘 술 먹었으니까. 무슨 소리예요 오빠. 아니, 전 나는... 이번 드라마 하면서 욕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걸? 근데 그걸 보고 네. 와 저거는 찐이야. 오빠 그러면 그 대사 한 번만 다시 해줘봐요. 네. 나는 친구가 아니라서 신경 쓰면 나는 친구가 아니라서 신경 끄면 그만인데 니네는 엄마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자식을 낳고 그렇게 고생하시는지 불쌍해서 그런다. 되게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찐친이라는 증거인 게 뭐냐면 완전 어. 맞아 맞아 맞아. 서로의 아픔을 찌르는 대사들이거든요. 일부러. 난 네 친구가 아니라서 신경 끄면 그만인데 니네 엄마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사시는지 불쌍해서 그런다. 그럼 네가 가져다가 니네 엄마 해. 난 네 친구가 아니라서 신경 끄면 그만인데 니네 엄마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사시는지 불쌍해서 그런다. 그럼 네가 가져다가 니네 엄마 해. 싸가지 없는 년이. 뭐이 씨. 뭐이 개 같은 년아. 내가 너 엄마. 야. 잠깐 야 나 진짜 나. 이게 뭐야. 나 갈래 집에. 야 나도 야. 여기서 욕하는 거 듣고 있어야 돼. 아니 야 갑자기 기타 친다고. 야 잠깐만 야. 나 갈래.
와, 야, 반대로 해봐, 야. 그럼 반대로 해봐. 내가 지연해볼게. 난 네 친구가 아니라서 신경 끄면 그만인데 니네 엄마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자식 때문에 이러고 사시는데 불쌍해서 그런다. 그럼 네가 가져다가 니네 엄마 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뭐 이 X년아.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씨,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야, 근데 진짜 이 정도로 욕 먹으면 울겠다. 일단 짠을 한번 하고. 아, 네, 네. 자, 가세다. 가자. 반갑습니다. 아, 선아 언니. 네, 언니 방송이야. 아, 저 안녕하세요. 야, 선아도 대단하다. 야, 너도. 이런 역을 맡은 한선아입니다. 확실히 애들이 세다. 그러니까. 선아, 안 그래도 니랑 이제 은지랑 욕하는 거 다 아까 따라했어. 어, 우리 그거 패러디 하셨어, 패러디. 언니 대사 기억나? 나요. 기억나지. 한번 가볼래? 어, 아, 이 싸가지 없는 년이. 뭐 이 씨 년아. 미안한데 오징어 게임에도 이 정도로 욕을 하진 않았을 거야. 그래, 선아야, 나중에. 네. 어, 나중에 카메라 켜고 한번 보자, 또 우리. 아, 아니, 왜 벌써 끝이에요? 그럼 우리 적시자 한번 가자. 적시자 한번 갈까? 잠깐만, 나 지금 이거 영화 촬영 쉬는 주말에 먹으려고 와인 사본 거 있어. 아! 야, 얘들은. 좋다. 와인, 자, 와인. 자, 병나발로 하나, 둘. 언니, 하나, 둘, 셋 해줘. 아. 적시자! 적시자! 고마워요! 안녕, 엄마 화이팅! 아, 고마워! 그럼 둘의 보통 술 친구가 누가 있어? 아, 저는 근데 술은 안 먹어도 술 자리를 좋아해서 진짜 언니들이랑 했던 게 진짜 오래 한 거예요. 술 안 마시는 네, 분들 텐션 좋아가지고 언니들이랑 잘 어울리는 친구. 네, 저는 진짜 근데 전 텐션이 안 떨어져서 왜 그걸로 욕 먹은 적은 없어요, 네. 진짜로. 하나, 둘! 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그러면은 은지는 술 친구? 별로 그렇게 막 많이 마시진 않아요. 그치? 혼술? 어... 혼술하면 내가 이제 예전에 참치 캔 하나 두고 소주 이렇게 딱 따라서 TV 그냥 보면서 그냥 마시는 거야. 야금야금 먹다가 심지어 알지? 혼자 먹으면 그러다 잠들잖아요. 어! 이러면 술을 먹구나. 아, 왜 좋지. 내가 혹시 못하게 되면 은지가 해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정은지의 술트리트 파이터. 네, 오늘 1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 뺏었다! 근데 우리 너무 아무것도 안 먹고 얘기만 하길래 괜찮나, 오빠? 나는 원래 술 먹을 때 안주를 안 먹어. 아니, 근데 너무 나만 먹어. 계속 먹고 있어, 막.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이제 나왔는데 치고! 그치? 빨리. 너지? 아, 왜 이래? 맛있어요. 어묵탕! 오, 아, 오빠 너무 좋은 프로 하고 있다. 짠! 예! 적시자! 근데 오빠 나는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어, 다 편하게 물어봐. 방송하다가 방송에 성의 없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 많지. 아, 솔직히. 그치? 어. 라디오 할 때는 어땠어요? 아, 너 라디오 하고 있지. 어. 그냥 그 방송에 있어서 청취자분들에게 신뢰되지 않을 정도로만 하면 돼. 에이. 그분들이 들었을 때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만 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대놓고 불편함을 표현해. 내 사람들만 생각하는 거죠? 좋은 말이다. 어, 오빠. 되게 좋은 말이다. 오빠 되게 어른이네요. 어? 아, 아, 이건 오빠 되게 어른이네. 일단 짠을 한번 하고. 오빠 저 뭐 준비돼 있는 거 같은데? 좀 뭐예요? 뽑기. 저 옛날에 이걸로 문구점에 맞아. 물품 받고 간식 타 먹고 그랬었었는데. 와, 이거 세다. 이거 세다. 오케이, 나부터? 엽니다. 네. 짠! 와, 와. 요새 썸 타는 사람이 있다. 요새 썸 타는 사람이 있다. 이건 요새라서 다행이다. 없어요. 아, 왜 없어요? 이 썸이라는 이것도 옛날 얘기인데 옛날에 썸이란 단어가 없었거든. 아니면 아니었어. 그러네, 썸이란 단어가 없었다. 응. 야, 잘 돼가고 있냐? 아, 뭐 그런 느낌. 그지. 어, 저는 없어요. 썸 타는 사람은 없고 언제 탈까? 올 겨울에 스키 타면서 같이 타요. 이제 언니. 저건가요? 저 이거 가볼게요. 제일 자신 있는 퍼포머. 나는 이런 거 해놓고 얘는. 아, 이거 술도시하는 사람들 알죠? 나는 어떡해. 다행이다. Do you remember? 우리 이제
여름 바다 마치 어제처럼. 아 눈이 왜 이렇게 촉촉한 거야 지금. 그게 언제냐. 그때 우리처럼. 진짜. 여기 왔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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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역시 요즘 덕질 중인 것은? 아, 아 와 너무 감사해요. 요즘 뭐가 있어? 너무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저 진짜 아이큐는 덕질 중이거든요. 심각하게. 아 저 지금 진지해요 진짜로. 일어나,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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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자 그럼 한번 살짝만 일어나, 볼게요 여러분. 아 잘 몰라 근데 진짜. 자. 뭐지? 아 이거다. 박수. 진짜 미안한 얘기로 네. 너네 다음에 게스트 누가 나와야 돼? 아니 이 정도로까지 할 거면. 미안해 이러다 너네가 내 프로그램 뺏어갈 수도 있어. 1, 2, 3, 4, 5, 6, 7 Rock and roll, rock and roll, rock and roll. 야 미안해. 이렇게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예 잠깐 이게 아니라.